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미생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생물이죠. 미생물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작다는 겁니다. 아주 작아요.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스푼, 요게 1g짜리 스푼입니다. 요 미생물을 하나 딱 떠가지고 한 스푼을 딱 떠서 물에 녹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도대체 미생물이 몇 마리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센다 그러면 아마 한 달 내내 세려도 다 못 셀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이 특히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이죠.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 균이래 가지고 계속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리고 있는 동안 미생물의 숫자가 또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9시간 만에 균 한 마리가 10의 9승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0에다가 동그에 9개 붙인 거죠. 예, 그러면 요거 딱 한 스푼 떴었을 때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게 9시간 만에 10의 9승으로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를 셀릴래야 셀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는 셀리야 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생물의 종류, 이 지구상에는 도대체 미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 자, 여기에는 미생물이 이제 대장, 줄을 이루고 있는 균이 13종입니다. 13종.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요 13종 하나하나의 그 특징들, 그들이 잘하는 거, 그들의 장점, 요런 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종이 있고 그 밑에 아류, 그러니까 똘마니죠. 예, 똘마니 균이 또 한 20, 30종 정도가 이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요 균 이름이 여기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빽빽하게 안 적으면 적을 수가 없죠. 자, 여기에는 뭐 균들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이 미생물의 종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자, 여러분들 시골에 이번 휴가 때 시골에 혹시 가신 분들 계십니까? 자, 시골에는 이제 공기가 되게 맑죠. 아주 맑은 날 밤에 하늘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시골 밤 하늘은 별이 마치 뭐 손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도 뭐 최근에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시골 가서 하늘에 별을 보고 아 그냥 손만 닿으면 별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밤하늘에 시골 밤하늘에 많은 별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의 종류가 저 하늘에 별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미생물 종류가 많다는 걸 대충 짐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사람한테 해로우면 안 되죠. 사람한테 해로운 미생물들은 사람들이 기급을 합니다. 우리 역사상 딱 3대 악당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자, 첫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잉카 제국. 옛날에 이제 잉카 제국이라고 있었죠. 그 잉카 제국을 스페인 사람들 157명이 가서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어떤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잉카 제국 인구가 9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잉카 제국 인구가 그러면 157명이 총 들고 대포 들고 칼 들고 가봤자 어떻게 9천만 명을 이깁니까?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그 157명이 아니고 그 157명이 옮긴 천연두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이 유럽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은 이제 천연두에 면역이 있었죠. 그런데 잉카 제국 사람들은 천연두에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57명이 잉카 제국에 가서 이 천연두를 자기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천연두를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잉카 제국, 그 당시 인구의 90%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이 멸망한 거죠. 이게 미생물 악당 1호입니다. 1호. 자, 미생물 악당 2호는
자, 여러분들 그 유럽의 흑사병 알죠? 흑사병. 그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찌들이 이렇게 옮기는 그 흑사병. 그 미생물 이름이, 그 병균 이름이 페스트균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게 미생물 악당 2호입니다. 2호. 자, 3호는 최근입니다. 1930몇 년인가 20몇 년인가 그때 여러분들 스페인 독감이란 말 들어봤죠. 스페인 독감. 전 세계 인구 5억 명을 독감 바이러스로 감염을 시켰습니다. 5억 명. 그 당시 우리 지구에 있는 인구는 인구수는 18억이었습니다. 18억 명. 18억 명인데 그 중에서 5억 명을 스페인 독감으로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저기 무지막지한지 여러분들 짐작할 겁니다. 요 세 개의 바이러스가 3대 악당입니다. 근데 최근에 악당이 하나 더 늘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를 패닉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바이러스들,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들은 치명적이에요. 예. 이게 한번 퍼졌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자, 그런데 나쁜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면 인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멸종했습니다. 인류는 이 지구상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나쁜 바이러스는 극소수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미 있죠? 거미.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거미만 보면 뭐 마치 죽여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들죠. 자, 근데 이 거미의 종이 지구상에 5만 종이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5만 종.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5만 종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징그럽고 무섭고 왠지 사람을 해칠 것 같고 사람한테 살짝 와가지고 뭔가 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 이 거미 중에서 실제로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거미는 12종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12종. 5만 종이 있는데 거미가 그중에서 실제로 해를 끼치는 거는 12종밖에 없어요. 12종. 자,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밤하늘에 특히 여름밤 밤하늘에 그 무수하게 많은 별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이 지구상에 우리들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미생물들,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실제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미생물은 0.0001%도 안 됩니다. 미생물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그러면 이 도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뭐 500만 명이 살고 있다. 뭐 1000만 명이 살고 있다. 뭐 20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 도시에는 뭐 말했다 그러면 뭐 벌써 뭐 몇백만 명입니다. 이 도시가. 그러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착하고 건명성실하고 아주 이 책임감 강한 우리의 좋은 이웃입니다. 근데 간혹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간혹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이라 그러죠. 도둑. 간혹 우리한테 위협을 하면서 생명을 위협을 하면서 우리한테 우리의 그 재산을 뺏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강도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많은 도시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간혹 도둑과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그 숫자는 극소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죠. 경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국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군대죠. 군대. 그래서 군대와 그리고 경찰이 실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인체에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듯이 인체에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도 지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 우리한테 사람한테 유리한 미생물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나쁜 미생물들이 사람 몸에 침범할 때 그걸 지키는 경찰과 군대 같은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작용을 한다면서 생명공학자들이 뭐 계속 그걸 밝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코로나니 어쩌니 이러면서 나쁜 미생물들이 우리 사람한테 이제 침범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더 나쁜 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까지 지금 이 나쁜 미생물들이 위협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미생물의 숫자는 얼마 안 되죠. 우리 도시의 도둑이나 강도가 얼마 없듯이 몇 명 없듯이 이 미생물, 나쁜 미생물들도 우리를 지금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군대와 경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군대와 경찰이 조금 힘이 약하고 빌빌하고 뭐 또 자기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우리 생명과 재산을 가져가죠. 강도가 우리 생명과 재산을 가져갑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의 행복까지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는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미생물들 그리고 군대 역할을 하는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는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하게 첫 번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도둑과 강도의 피해를 안 받죠.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경찰 역할 그다음에 군대 역할을 하는 그 미생물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나쁜 미생물들 밖에서 아무리 코로나가 나쁘다 그래도 걔들이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함부로 못 합니다. 자, 그 확실한 정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서에 도둑 들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경찰서에 도둑이 들어가 가지고 경찰서를 다 틀어갔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군부대 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군부대에 강도 들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 경찰이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면 도둑이 함부로 이렇게 그 침범을 못합니다. 군인이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면 강도가 군부대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도 군인과 경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눈 부릅뜨고 있으면 코로나 아니면 막 그보다 더한 그런 미생물이라 그래도 우리 인체를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해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에 있는 이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죠. 걔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려고 그러면 군인들한테는 첫째 무기도 줘야 됩니다. 이 옷만 군복 입혀놨다고 군인이 아니죠. 아주 좋은 최신 무기도 줘야 되고 그리고 경찰들도 사기가 진전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월급도 좀 많이 주고 보너스도 좀 많이 주고 뭔가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탱크니 뭐 총알이니 이런 것도 충분히 줘야지 잘 싸울 거 아닙니까?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체에도 이런 우리 인체를 지키고 있는 이 미생물들한테 여러분들이 걔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해주면 얘들이 맨손으로 적과 싸우는 군인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러면 경찰들이 뭐 제대로 자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달 떼먹고 뭐 떼먹고 떼먹고 이래 뿌리고 나면 그냥 그 뭐 경찰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인과 경찰한테 잘해야 되듯이 우리 인체에도 그런 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체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첫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자야 됩니다. 아니 먹고 또 잠 푹 자야지 뭐 소화도 되고 흡수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먹었었으면 또 싸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똥도 시원하게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야지 안에 있는 경찰 군대에 힘을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잘 자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음식이 도대체 뭐냐. 저는 뭐 계속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발효 음식이 저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효 음식이. 이렇게 찢고 볶고 삶고 굽고 가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는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적인 거 그리고 어쨌든 사람한테 이렇게 유리한 거 이제 그런 건강한 음식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어줘야지 내 몸을 지키는 군대와 경찰이 강해질 수 있는 거고 잘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건강한 음식이 뭐다 뭐 하는 거는 차츰차츰 한번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